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은경의 골든 라이프 신은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차차차 합시다 입니다. 차차차 그러니까 뭐 제가 라틴 댄스 차차차를 혹시 추는 것이 아닌가 기대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 차차차라는 것은요, 영어 단어 세 가지 challenge, chance, change 예, 그 앞에 CHA만 따서 차차차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도전을 해야 chance, 기회가 생기고요. 그 기회로 인해서 change,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도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멋진 골든 라이프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차차. 네, 혹시 나는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그런 분 계시겠죠? 또 어디 가서 한 달 살기 하고 싶어, 혹은 뭐 번지점프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아직 도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학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은 어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교재를 사야 됩니다.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달 살 곳을 정하고 기차표를 끊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번지점프를 가고 싶다 그러면 번지점프 하는 곳에 가서 로프로 허리를 묶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도전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 얘기를 오늘 들으시는 동안에요, 여러분들 한번 노트를 꺼내시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도전 리스트 이거를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택 시인께서 엮은 시집이 하나 있는데요, 엄마의 꽃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감사와 희망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다가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인생을 다시 시작한 어머님들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어머니들이 쓴 시 100여 편을 묶어서 이제 김용택 시인이 묶고 그 글을 보탠 시집인데요. 여기 글을 쓴, 시를 쓴 어머니들은 예전에는 이제 가난해서 또 뭐 여자가 무슨 글을 배우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평생을 죽어라고 일만 하다가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써보지 못하고 살다가 이제 그냥 가나보다 했는데 황혼역에 글 공부를 시작하고 그동안 못 배운 게 한이 되어 있는데 그 한을 다 풀어서 이렇게 시로 아름답게 쓰셨던 거죠. 그 시는 그분들의 인생이 꽃으로 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손도 굳고 눈도 귀도 어둡고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이제 연필 끝에서 시가 막 피어나온 겁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요, 일본에서도 이런 귀여운 할머니들의 활약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사진 작가로, 어떤 사람은 패션 모델로, 작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90세가 넘은 어떤 할머니는 이제 작가로 데뷔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95세 된 사또 아이코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제목이 90세 뭐가 경사냐 이런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28년생인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한 분 계신데요. 이름이 니시모토 키미코라는 할머님이신데요. 젊어서는 이제 미용사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72세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독특하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를 들면 쓰레기 봉지 속에 자신을 가두고 이렇게 테이프로 막 꽁꽁 묶고 찍은 사진도 있고요. 또 빨랫줄에다가 자기 양팔을 이렇게 끼워서 자신을 널어놓은 그런 사진도 있고요. 마치 자기가 자동차에 치여서 쓰러진 것 같은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들을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또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아라한이라는 제목을 붙인데 말하자면 100세 전후다. 그러니까 100세, 100잖아요. Around 100라는 뜻을 줄여서 아라한이라고 붙이고 그런 유행에 따른
책들, 또 작품들, 작가들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타샤 튜더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미국의 버몬트에 살면서 98세까지 살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그림 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정원을 가꾸고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 이제 그 정원을 보여드리고 그 할머니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요, 얼마 전에 제가 남편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 시니어 모델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제 남편이 첫 마디에, 아, 됐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용기를 주는 말일까요? 근데 제가 최근에 73세 시니어 모델 윤영주 씨라는 분의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70세 때부터 모델에 도전했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 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아직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밀라논나라는 이름으로, 밀라논나는 밀라노 할머니라는 뜻인데요. 그런 이름으로 유튜버로 활동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계시죠. 뭐 유튜브 구독자가 100만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할머니이시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 팔로워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걸 보면서, 아,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추세가 이제는 보통 일상적인, 상식적인 그런 일이 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을 지워버려야 할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왕년의 나라는 사실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선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왕년의 나가 하던 일하고는 굉장히 비교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좋은 일을 하다가 이제 허드렛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그 왕년에 나가 했던 그 일의 명성이나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왕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다 보면 좀 지금은 초라하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뭐 보수를 받거나 옛날에 하던 뭐꼭 그런 일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재능 기부 또 봉사 활동 이런 거를 하신다면 그 도전하는 데 있어서 후반전 인생이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뭐 어떤 이름이든 괜찮습니다. 인생 이모작이라든가 뭐 하프타임 이후에 후반전 인생이라든가 뭐 아무래도 좋습니다. 왕년의 나를 버릴 수만 있다면 할수 있는 일은 정말 얼마든지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 현직의 경험을 살려서 후반전 인생을 멋있게 가꾸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일하던 그 분야에 은퇴한 아나운서 선배님들을 보니까 자발적으로 모여서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이렇게 순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우리말 지킴이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부의 고위직에 계시던 분은 자신의 고향으로 찾아가서 그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수의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후배잖아요. 그 후배들의 안전, 또그 아이들의 인생 선배 노릇을 아주 잘 하고 계신 그런 분도 뵀습니다. 김태유 박사가 쓴 은퇴가 없는 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책을 보면은 이런 은퇴 후에 왕년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그 기회에 변화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개인이 다 각각 고민할 문제라기보다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김태유 박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일하는 건강한 고령 사회를 만드는 거죠. 그냥 쉬고 그저 한가롭게 여행이나 다니고 내 건강만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건강한 사회라는 거죠. 이 이모작 인생 구조를 위해서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인생의 첫 번째 농사가 좀 고단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실패한 아마추어처럼 지낸 분도 계셨겠죠. 그렇다면
이 이모작 농사는 그 젊었을 때 고된 번식이나 부양의 의무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게 시행착오 없는 프로로서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노년인, 시니어인 그런 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세대라고 할수 있죠. 그분들은 아직 일할 의지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으십니다. 또 더욱이 일해야 하는 필요까지 다 있는 아주 귀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들을 일할 수 없게 하는 사회 구조는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국의 고속도로 같은 데를 가다 보면요, 톨게이트에 일부러 상당히 나이 든 노인들이 요금을 받는 일도 많이 볼수 있고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스위스 같은 데 가면은 그 노인들에게 이렇게 산에 일정 구역을 이렇게 맡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관광객들이 이제 산에 올라갔다가 자연을 훼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면 어느새 이 시니어 관리인들이 나오셔가지고 마치 산신령님처럼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합니다. 참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차차차 합시다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도전하고 그 기회를 잡아서 변화하자. Challenge, Chance, Change라는 말씀드렸는데요. 진짜 도전하십시오. 그럼 도전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은퇴는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엇이라도 도전해서 기회를 맞이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은경이었습니다.